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우입니다. 자, 최근 시장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대형주에 대한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 주춤하면서 이런 중소형주 또는 이제 개별주 시장이 상당 부분 이제 펼쳐지면서 종목별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종목별로 상승 추세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가 바뀌는 그런 부분도 많이 나타납니다. 뭐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 달에 대한 수익률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대형주는 뭐 하시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저 아니더라도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중소형주나 또는 개별주, 나도 이런 정책 관련된 종목군 한번 사보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하겠다. 또는 그 종목군들을 몰라서 사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정책에 따른 우리가 시장에 대한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선점해보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대선 정책도 선점해야 이긴다 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오늘 자료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히 이런 중소형주 또는 개별주 같은 경우에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보고 또 따라서 매매하시는 분들 또는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종목군들을 가지고 우리가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뒤에서 이제 따라서 타게 되면 그만큼 또 위험한 종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군들이 특히 이제 급등락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뭐 금방 올랐다가도 그 다음날 또 다시 한번 더 급락을 하고 저 아시는 분들도 보면 이제 대선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얘기할 때마다 아우 그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또 반응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시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런 분위기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해 그리고 내년은 이런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은 역대급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또 시장 자체가 불확실함이 상당히 큰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들의 수급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과 저하고 같이 소통하고 있는 것도 유튜브 바로 이런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동호회라든지 또는 주식 카페들이 상당 부분 성업함에 따라 가지고 그에 따른 개별주들도 많은 움직임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꼭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대선 정책이라고 하면 정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책들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고 대신 이제 시리즈물로 오늘은 이 중에서도 한 세 가지 정도 꼽아가지고 한번 먼저 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면 이어서 뭐 시리즈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점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요. 선점할 수 있는 종목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대선 정책에 대한 키워드들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부동산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현재 시장이 부동산을 실패했다라는 그런 여론에 대한 부분, 그 언론에 대한 기사들도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또 하나의 정책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화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자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에 따른 관련주들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대선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다 보면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청년이라는 부분인데요. 청년들에 대한 실업률이 상당 부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일자리를 쉽게 구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청년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키워드고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출산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죠.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덕도 신공항, 우리가 이제 여당이나 야당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표심을 조금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제주공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원전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대선 정책에 대한 키워드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최근에 이제 SMR 바로 소형 원전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함께 등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이제 병용하면서 우리가 미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먼저 하나에 대한 키워드로 한번 선정을 해 봤고요. 이거 말고도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신속하게 전달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하나씩 보면요. 최근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밝혔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강력한 정책, 경제정책은 대한민국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28일날, 6월 28일이죠. 자, 얼마 안 됐습니다. 고향 킨덱스에서 나왔던 내용이라고 하면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39.7%가 증가를 해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라는 통계 자료도 있다라는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출마 선언이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이슈, 그리고 지속적인 여권의 대선 주자로서에 대한 부각이 되는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역화폐에 대한 관련된 부분 자체가 얘기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이런 지역화폐 그리고 지역화폐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한번 같이 보면요. 유비벨록스라든지 뭐 코나이, 현대이지웰, 뭐 KTH, 갤럭시아 모니터리, KT 같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스마트 카드, 바로 이 지역 화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유비벨록스와 코나이 같은 종목군들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비벨록스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유비벨록스가 오늘 20%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월봉상의 화면입니다. 월봉상에 상당히 움직임 자체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자, 우리가 일봉을 잠깐 돌려서 보면 오늘 많은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지금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봉을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주봉상 보더라도 꾸준하게 하단부터 이제 상승을 하면서 주가를 올려내는 모습이었는데, 자, 주가가 오를 때마다 이렇게 이제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지금 뜨는 모습들을 많이 연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요걸 조금만 더 줄여서 우리가 보면, 자, 일단은 이 유비벨록스라는 기업이 사실 일전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가족분들께 말씀드렸던 기업이고, 오늘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스마트 카드 관련해서 지역화폐에 대한 가능성에 의해서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상당 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 대한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율주행에서 담당할 수 있는 지도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팅크웨어, 그 아이나비라고 하죠. 그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또 유비벨록스거든요.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 부분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고, 대신에 이제 주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자,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일종의 트리거 현상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많은 거래를 동반을 해가지고 주가가 움직임을 나타냈었고, 대신에 이 자리에서에 대한 많은 거래량은 우리가 매도에 대한 거래량으로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매집에 대한 거래량 자체가 이루어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구간 자체에서 하단의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부터 시세를 올려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 현재 이런 매집 가격 대비해서 본다면 한 만 원대를 기준으로 한 17,00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랐는데,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는 왜
상승이 걸렸을까라는 거죠. 그건 이제 월봉을 보면요. 자, 월봉상에서 지금 현재 17,000원 밴드가 앞에서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자, 고가 권역에서 이제 닫혀져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박수권 상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저항을 한번 막고 난 다음에 이제 빠지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자, 이런 식으로 딱 맞게 떨어지는 윗꼬리가 달리는 자리는 매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가 주가를 올릴 때 주가를 올리면서 일반적으로 뭐 동호회라든지 카페도 그렇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또 추격 매수를 또 달려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불순물들이 많을 때는 종목군들이 윗꼬리가 길게 달리거나 또는 차익 매물이 실현할 때는 윗꼬리들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죠. 하지만 정확하게 박스권 상단에 이런 식으로 머문다는 것은 그만큼 매집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불순물 자체가 섞여 있지 않다는 뜻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박스권 상단 자체가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또다시 박스권 하단에 대한 부분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박스권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는, 자, 요런 13,000원 밴드, 요 자리, 14,000원 밴드, 요 자리가 또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 자리가 또 형성될 수 있냐면, 자, 앞에서 봤던 하단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자, 또 이 자리가 되죠. 그러면 현재는 여기 14,000원과 17,000원에 대한 박수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단기적인 상승 자체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또다시 추격 매수를 가담할 수 있겠지만 잠시 조금 참으셔야 돼요. 앞으로도 정책에 대한 이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여기에서 조정을 조금 나타내는 포인트가 들어왔을 때 눌림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지역화폐에 대한 얘기가 나올수록 이 유빌룩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코나이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꾸준하게 들썩거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코나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120월선이라고 하죠. 우리가 월봉상에서 121선인데 자, 그냥 10년간의 평균 주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10년간의 평균 주가 자체가 이번에 돌파가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것이 2021년도 2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상단 자체를 뚫기 위해서 지금 어마한 시간을 지금 보냈어요. 앞에서도 여기서 돌파하다가 실패했고 다시 한 번 더 2019년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다시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그 다음에 또다시 실패했는데 그 다음에 거래 정지까지 당했어요. 지금 기사회생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120일선을 돌파를 해서 올라오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이 구간을 돌파를 했다는 것은 10년 동안의 업황보다는 앞으로는 좋아질 가능성이 그만큼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의 기대감은 누가 만족시켜줬냐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코나이에 대한 활용도가 커질 수 있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을 예측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런 지역화폐 관련된 이슈가 꾸준하게 이제 제기가 될 수 있고 그런 제기가 될 때마다 자 충분히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라는 시각입니다. 자, 수급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상단에서 지금 기관에 대한 수급이 일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 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여기 갭은 별표를 좀 해놓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우리가 차트를 보다 보면 이렇게 갭으로 툭 떨어지는 구간들이 발생을 해요. 갭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이레벨과 로우레벨로 두 가지로 이제 격차가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럼 밑에는 인간계, 위에는 천상계 뭐 그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자리는 상당한 55,000원 밴드는 저항 구간이 되는 거게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하단에 있는 이런 자 5만원 자리는 어떻게 보면 또다시 상당한 지지 구간에 형성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격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해놓고 난 다음에 조금 더 크게 놓고 볼게요. 자, 크게 놓고 보시면 하단의 이 자리 앞서 요 자리 48,000원, 49,000원 그 자리 자체가 지금 한 번도 올라오지 못했던 저항에 대한 구간으로 현재는 작용을 하고 있고 자,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자리가 앞에서 거래량을 실 돌파했던 자, 요런 자리가 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5,000원 자리인데 자, 45,000원 자리는 항상
앞에서 올라와 있던 자리가 됩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자, 오히려 지금 코나이 같은 기업들은 이 4만 5천 원대 자체를 이 돌파를 해낸다면 다이렉트로 4만 8,800까지는 열려있다. 빈 공간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4만 5,500원에 대한 돌파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접근한다면 충분히 4만 8,000원까지에 대한 상승 자체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왜? 갭이라는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는 매물 자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꼭 중요하게 체크를 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또 한번 같이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화폐 관련주 뭐 이 두 종목 말고도 나머지 기업들도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시간 여건이 된다면 또 제가 한번 같이 보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준석 당대표, 야당의 대표죠. 제주 2공항 관련해서 내년 국민의힘 대선 공약으로 채택을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주 2공항 건설 사업을 내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의지를 밝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고, 자, 이것도 이제 최근 자 얘기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홍준표, 요번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다시 한번 입당을 하셨는데, 자, 가덕도 공항은 추진할 만하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획기적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또 부산 경남 지역에 대한 부분 자체를 또다시 얘기해주는 그런 부분이었고, 대신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인에 불과하고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가덕도 공항에 대한 표심 차원에서도 우리가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신공항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는데요. 우선은 뭐 덕신하우징, 그 영화금속, 그 한국선제, 동방성기, 뭐 부산산업, 한국종합기술, 휘닉소재, 그리고 YG플러스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또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덕신하우징 같은 거는 최근에 이제 공개를 해서 또 큰 수익을 또 보냈던 기업인데, 자, 요 기업도 한번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덕신하우징을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자, 크게 급등을 하면서 오늘 장중 상한가를 지금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 덕신하우징을 자, 보시면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월봉입니다. 그러면 크게 급등하기 전까지 타이밍을 한번 같이 본다면요. 자, 지금 상단에 있는 이 자리, 현재 이 가격에 대한 2,080원 정도 가격대가, 자, 앞에서도 한번 이렇게 저항이 존재했던 자리였고, 그 다음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더 저항이 존재했던 자리, 자, 그 다음 봉에서 저항이 존재했던 자리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올려냈던 자리가 형성됩니다. 자, 모든 자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많은 거래량을 항상 동반을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 대한 물량들 자체가 우리가 밑에서는 거래량이 다른 부분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매집이 이루어진 구간이다 라고 우리가 또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또 하단에 대한 부분에서 거래량이 많이 났던 자리는 또 이 자리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표시를 또 이렇게 또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1400원, 1500원대가 이제 박수권 하단이 되는 거고, 상단은 또 2080원, 2070원이 되는 거고, 이렇게 박수권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추세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오늘 강하게 이제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2070원대, 2080원대로 우리가 표시를 해놓고, 자, 이 종목을 본다면 현재 상당히 돌파가 힘든 자리를 돌파를 해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분봉을 보더라도 이 자리에서 지금 돌파가 나오면서 주가를 올려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월봉에서도 의미가 있던 자리였지만 분봉을 보더라도 상당한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건축용 철제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공항 같은 큰 대규모 건축이 이루어질 때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을 했는 부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신공항 관련된 얘기는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다시 주봉을 잠깐만 같이 보시면요.
상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 자, 상단에서 되돌림 파동이 들어왔던, 자, 요런 자리는 단기적인 구간에서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 요런 자리, 2900원대가 이 종목은 단기 고점으로 형성될 가능성은 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만약 주가가 한 번 더 하락을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온다면 하단에 있는 2060원대는 상당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가가 빠질 때마다 요 기업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도 좋지만 단기보다는 정책 관련이니까 길게 본다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 봤던 기업 또 영화금속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영화금속 같은 기업은 우리가 예전에 테슬라 관련된 부품을 공급을 했던 기업으로도 유명한데, 일단은 이 기업이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 편입이 되는 이유가 일단은 경남 쪽에 부지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었고, 자,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보더라도 꾸준하게 이제 상단에서 매집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자리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자,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대한 박스가 좀 닫혀져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하단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시 지지를 밟고 올라왔던 그런 형국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지지와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를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물량이 떨어지면 시가가 여기서 이제 형성이 되는 부분인데요. 요 자리가 이제 상당한 저항 구간이 존재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봉돌도 보더라도 꾸준하게 저항이 지금 존재를 하는 부분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요렇게, 요 자리죠? 표시를 해놓고 보면, 지금 현재 2080원, 2070원대를 기준으로, 자, 여기에서는 지지를 보였던 반면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항에 대한 움직임을 또 보이는 거고, 그 자리를 지금 현재 강하게 돌파해서 넘어왔거든요. 그럼 하단에 있는 2080원 자리는 추세를 전환시키는 자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왜 윗꼬리가 달렸을까? 자,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 자리는 또다시 저항으로 존재를 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저항으로 존재를 했는 반면에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는 지지, 그 현재는 다시 저항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2400원대, 2380원, 2400원대가 돌파해서 넘어가는 그때는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강한 저항은 결국에는 돌아서고 나면 강한 지지로 바뀌는 자리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머지 사실 여기 안에서도 한국종합기술 같은 기업은 또 상당한 상승세를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기업들은 이제 제주공항을 지었던, 건설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휘닉스 소재는 또 제주도에 또 거기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기업들을 제가 여기에 앉을 것 났더라도 우리가 이상래 빨간 주식이라든지 또는 이런 와원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신 정보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니까요. 또 이상래 빨간 주식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은 서점에 가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일자리가 국가 또 최우선 과제다 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또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에 또 다른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 자체가 상당 부분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자, 일단 청년 일자리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사람인 HR이라든지 또는 메가MT, 뭐 YBM넷, 뭐 위즈코프 비상교육이라든지 또는 플랜티넷 같은 기업들 뭐 존재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나왔던 기업들도 상당한 이슈가 좀 되는 기업들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또 나타내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선 이제 플랜티넷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자, 플랜티넷이 현재 이제 과열 구간을 이제 지정이 됐는데, 자, 사실 요 기업도 저희가 유튜브로 먼저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고, 우리가 실제 저희 가족분들하고 공략을 했던 기업이거든요. 이 플랜티넷이 이재명 관련주로 원래는 많이 엮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회사 알바트로스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꾸준하게 협력관계를 가져왔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평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대신에 이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정책 테마주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상승도 상당히 올라왔지만 앞으로에 대한 상승도 상당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우리가 이 기업을 공략했던 가격이 7,300원이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5월 31일 날 함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요. 자, 한 달도 채 안 된 구간까지 지금 약 1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곧장 또다시 한번 두 배 올랐는데 넘어갈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이런 두 배수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이 최초로 목표가를 잡을 때 약 타켓 플라이스를 두 배를 잡거든요. 그럼 현재는 7,300원에 두 배, 14,000원대, 15,000원 그 가격대가 형성되고요. 여기에 대한 구간에서 횡보를 조금 보이면서 물량을 좀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양봉을 이용하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는 자, 앞에 있는 11,000원짜리까지는 한번 하락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이후에 또다시 시세를 좀 붙여나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청년 일자리는 지금 현재 그 표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키워드거든요. 특히 20대나 30대층에 대한 지지도에 따라가지고 지금은 대선에 대한 향방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관련주들은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종목 메가MD 같은 종목들도 한번 같이 보면요.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학 전문 인터넷 사이트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화상 수업을 진행하는 기업인데요. 또 최근에 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확산되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자, 이 기업도 지금 현재는 고가 권역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닫혀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이런 구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형국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매집이 이루어져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요렇게를 한번 떼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면, 자, 상단에 있는 지금 이 자리 5,900원대가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볼 수 있죠. 여기서 맞고 빠져서 주가는 빠져버렸고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도전했다가 주가 빠지고, 그 다음 봉에 또다시 도전하는데 또 빠지고, 여기서 또다시 도전을 한번 해보는, 어렵게 도전했던 자리를 돌파를 하니까 이제는 지지 구간으로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다음 봉이 지금 개파락이 떠가지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자리라고 보는데요. 자, 대신에 하단에 있던 이 자리, 앞서 봤던 이 4,960원 자리는 지지가 나왔고 저항이 나왔던 자리예요. 그러면 현재 이 4,900원에서 5,000원 자리는 뭐다? 상당한 지지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주봉으로 넘어왔을 때 하단에서 주가가 빠졌을 때 지지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하단에 있는 4,900원, 5,000원 자리가 지지로 상당한 구간이 형성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지지가 나왔다는 건 추세를 꾸준하게 상승시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도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은 대단히 열려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신고가 간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꼭 눈여겨보자. 그리고 여기에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나머지 기업들도 우리가 꼭 시간 관계상 못했던 거지 충분히 좋은 기업들이니까요. 꼭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이런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7월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증권사들이 또 휴가 기간에 또 들어가면 매년마다 7월달이 거래량이 또 급격하게 또 줄어들거든요. 또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형 개별주 그리고 이슈에 의한 또는 재료에 의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항상 저와 함께 미리 선점하시면서 대응을 해나가시는 전략으로 해보시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급등하는 종목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 그것을 억제하셔야지만 그 다음에 또다시 큰 수익을 또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등한 종목을 올라타기보다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하시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로의 빨간 주식도 유튜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뭐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선점할 수 있는 내용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